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인플레 우려는 사라졌고 지난주 금요일 안도랠리를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고용 보고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지만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거래이자 전반적인 경제 회복 추세에 반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에는 1.4%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과 연계된 종목 상품들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서 가상화폐 가격과 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1% 넘게 상승하면서 $37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스퀘어입니다. 핀테크 기업인데 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대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매출은 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6%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는 16센트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하면서 41센트의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 중에서 비트코인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65%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또 현금 지원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스퀘어의 실적이 크게 증대됐다라고 월가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4% 넘게 상승하면서 2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이 햄버거로 유명한 기업이죠. 쉑쉑입니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주당 순손실도 예상치보다 더 큰 손실인 1센트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각 도시에 위치해 있는 점포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고 더불어서 이 스포츠 경기장 에서 현재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이 쉑쉑버거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5% 넘게 하락을 했고 $89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AMC입니다. 2021년 들어서 300%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줄어든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몇 달 전에 비해서 상황이 크게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CEO는 직접 밝혔고 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계속해서 개봉하면서 극장을 찾는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오면서요. 5% 넘게 상승하면서 $9.5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